안녕하세요. 발레테라핏입니다. 오늘은 손목 무리 없이 쉽고 재밌게 살 빼는 걷기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30분, 15초 걷고 45초 응용 동작하며 진행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복부에 힘을 주어 발이 툭툭 떨어지지 않게 가볍게 걸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뒤꿈치로 엉덩이 차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힘있게 엉덩이 차주세요. 쉬지 않고 바로 걸을게요. 다음 동작은 손으로 반대무릎 터치할게요. 무릎을 배꼽 앞까지 들어볼게요. 복부에 힘이 느껴지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팔을 더 크게 움직여볼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을 옆으로 펀치하며 다리 좌우로 탭할게요. 호흡 내쉬며 펀치해주세요. 펀치할 때 상체를 더 틀어서 트위스트 할게요. 이때 복부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복부 넓적하게 만들고 따라해주세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한 발씩 옆으로 나가며 무릎 살짝 구부려 볼게요. 무릎 구부릴 때 팔을 위로 들며 V자 만들어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호흡 내쉴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을 앞으로 옆으로 뻗어볼게요. 팔을 뻗을 때 꼭 내쉬어주세요. 어깨 높이에서 팔을 뻗어볼게요. 템포는 저희와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에게 맞는 템포 찾으며 따라해주세요.
끼얹고 바로 걸을게요. 손 귀 옆, 크로스로 무릎 터치, 옆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땐 복부, 다리 들 땐 옆구리 느끼며 따라할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손 귀 옆, 크로스로 무릎 터치, 옆으로 다리 들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는 복부의 힘, 다리 들 때는 옆구리 힘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중심 잘 잡으면서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보면서 계속 걸어주세요. 두 손 모아 다리 들어 무릎 두 번씩 터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만의 템포를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두 손 뻗으며 뒤로 탭할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었다가 가져와주세요. 서 있는 다리에 중심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움직일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두 손 뻗으며 뒤로 탭할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었다가 가져와주세요. 서 있는 다리 중심을 조금 더 많이 두고 움직일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손으로 앞으로 두 번, 뒤에서 두 번 발 터치할게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어요. 동작에 집중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호흡 정리하며 가볍게 걸어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들어 손으로 터치할게요. 발끝 당기며 다리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바로 걷기 이어갈게요. 손 귀 옆 팔꿈치로 터치하듯 무릎 옆으로 들어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들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뻗으며 손 아래 터치, 무릎 접어 가져오며 두 손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 터치할게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뻗으며 손 아래 터치, 무릎 접어 가져오며 두 손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손 위로 뻗을 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아주세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 주세요. 사이드 스텝 하며 팔 접었다가 펼게요. 좌우로 힘있게 스텝하며 움직여주세요. 배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보면서 계속 걸어주세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좌우로 숙여볼게요. 옆으로 넘어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골반은 고정, 상체만 넘어가 볼게요. 가볍게 걸으면서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팔 열어 옆으로 밀고 접어서 옆으로 밀어볼게요.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옆구리만 밀어주세요. 옆구리 자극 계속해서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이고 무릎 살짝 구부려 다리 뒤로 쳐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쳐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발끝 당겨 플렉스로 다리 쳐볼게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펴며 다리 안쪽으로 쳐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주세요. 발끝 당겨 안쪽으로 쳐볼게요. 다리 안쪽으로 찰 때 허벅지 자극 느껴주세요. 다리 안쪽으로 찰 때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주세요.
바로 걸을게요. 다리 넓게 열고 두 손 모았다가 발등 터치하고 올라올게요. 허리를 최대한 펴며 내려가 주세요.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볼게요. 팔 옆으로 내리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주며 중심 잡아볼게요. 동작 계속해서 이어가주세요. 걸으면서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팔 옆으로 내리며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주며 중심 잡아볼게요. 호흡 정리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중심 이동하며 한 팔씩 돌려볼게요. 팔 돌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 유지하며 최대한 팔 길게 뻗어볼게요. 바로 걸어주세요. 좌우로 걸으며 위로 한번, 앞으로 한번 박수 쳐볼게요. 팔을 최대한 길게 뻗어서 따라해주세요. 박수 칠 때 호흡 내쉴게요.
걸으면서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손바닥 앞으로 밀며 다리 사선 뒤로 터치해볼게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앞으로 밀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 밀어볼게요. 가볍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해주세요. 손 옆으로 밀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등부터 팔 자극 느끼며 손 뻗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동작 이어갈게요. 걸으며 호흡 정리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손바닥 뒤로 밀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쉬고 마실게요. 힘있게 팔을 뒤로 밀어 팔부터 등 뒤쪽까지 자극이 오도록 따라해주세요.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팔꿈치 뒤로 모으며 다리 뒤로 접어볼게요. 등 힘으로 팔을 당겨와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걸으면서 호흡 정리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를 넓게 열어 두 손 다리 사이로 보냈다가 올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주세요. 무릎 아프지 않도록 살짝만 구부려주세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그러면서 호흡 정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